안녕하세요. 복된 정밥입니다. PPT 레벨업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 아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과 같은 조직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아트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구조화해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위치는 홈탭에 차트 다이어그램 그리고 스마트 아트 메뉴에 있습니다. 스마트 아트는 총 이렇게 8개의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이첫 번째로 이 목록형은 세로로 뭔가를 차례로 보여줄 때 아니면은 이렇게 가로로 차례로 보여줄 때 사용을 하고요. 프로세스형은 보통 이제 시간의 순서대로 보여주는 것을 나타내고요. 주기형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뭔가 서클이나 어떤 그 계속 반복되는 순서를 보통 보여줍니다. 그리고 계층 구조형은 조직도나 그런 계층들을 보여줄 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두개 이상의 어떤 관계를 보여줄 때, 그럴 때는 이제 그 관계형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행렬형은 부분과 전체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어떤 포지션을 나타낼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피라미드형은 피라미드 구조를 이제 갖고 온 건데, 여기는 뭐 위에가 제일 큰 요소고 아래는 뭐 작은 요소 아니면 역 피라미드 그런 구조를 나타낼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림형은 요소를 아무거나 클릭을 해보면 다 그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토대로 어떤 다이어그램 등을 보여줄 때 사용을 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록형을 추가해 볼 텐데요. 이 목록형에서 세 번째 그림과 설명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홈탭에서 요 스마트 아트 요것을 클릭하면 됩니다. 좌우 간격을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안내선을 킨 다음에 여기다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제 파일은 30레벨에서 그 링크 다운받아서 받아주시고요. 오차 파일에서 가져올 겁니다. 사진을 하나씩 가져와서 다른 효과를 적용해보고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그림 표시 있죠? 그림을 누르신 다음에 파일에서 원하시는 그런 사진을 찾으시면 되고요. 다운로드 받으신 거는 윈도우에서 컨트롤 E키 누르시면은 다운로드 폴더에서 사진 받으신 거를 압축 풀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사진을 4장을 다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다가 이제 글씨를 입력할 수 있거든요. 여기다 입력을 하나씩 하겠습니다. 보라꽃 이렇게 쭉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를 입력했는데요. 더 입력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 이 화살표 표시 눌러보시면 이렇게 추가가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엔터를 치시면 하나가 더 늘어납니다. 우선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요. 좀 다양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 있는 것은, 형태를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모양을 뭐 동그라미로 바꿔보고요. 두 번째는 투명도를 한번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투명도 조절도 가능하고요. 그림이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림자를 줄 수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도형 서식에서 배운 것들을 다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테두리도 한번 줄수 있고요. 네, 이렇게 좀 다양하게 똑같이 줄수 있으니까요. 그거를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아트를 정리를 하면, 도형 서식처럼 형태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른 도형 서식처럼 다른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프로세스형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형은 중간에 이런 효과 있죠? 이런 것을 PPT에서 제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저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되죠. 예. 가이드에 맞게 이제 크기를 조정을 했고요. 내용을 법률은 가이드결로 적도록 하고요. 내용을 하나 추가해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멘터를 하나 쳐주시면 되고요. 법률은 가을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적으셔도 됩니다. 여름, 가을, 겨울. 엔터를 쳤으니까 하나가 내려가니까 네, 지워주시고요.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포이드로 그 칼라가 가져오는 거 아시죠? 그거를 해서 이 그냥 여기서 칼라를 뽑아볼게요. 봄은 뭐 아래 것 예제처럼 뭐 노란색, 여름은 뭐 흰색에서 갖고 오고, 가을은 뭐 이런 색, 겨울은 뭐 이런 색 이렇게 가져올 수 있죠. 그리고 참고로 스마트 아트는 내용을 복사해서 가져올 수 있는데요. 복사할 때는 이제 위에서부터 하는 것보다는 이제 아래서부터 위로 드래그해서 복사하시는 게 좋고요. 컨트롤 C에서 새 거에다가 이제 컨트롤 V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글씨 크기는 좀 바뀌죠. 요거는 이제 조정을 해 주시고요. 그렇죠. 요거 위에 거를 바꿔야 되니까. 네. 이 색깔은 이제 아까 스포이드처럼 저는 이제 꽃에 있는 색깔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아까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 이미지 불러온 와서 만든 거였잖아요. 요거는 이제 도형을 다른 식으로 좀 바꿔볼게요. 도형 모형을 뭐 동그라미로 아까 한 것처럼 동그라미가 좀 안 맞으니까 뭐 비율을 정해서 해도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가져올 수 있고 또 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 제목을 하나 추가해 봤어요. 뭐 시즌별 인기 색상 추이라고 이렇게 이제 바꿔 봤고요. 요게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다 그러면 이걸도 바꾸실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시냐면 이 스마트 아트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제 위에 탭이 하나 생기잖아요. 두 개가. 요게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서 이 레이아웃이 있죠. 요걸 눌러 보시면 뭐 다른 걸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스타일은 유지가 된 상태에서 다른 그 칼라나 그런 폰트 스타일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다른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 탭 레이아웃 그룹에서 바꿀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프로세스하고 목록형을 이용해서 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마트 아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제 구조화해주는 그런 기능이니까요. 잘 숙지하셨다가 이렇게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스마트 아트로 이런 조직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똑같이 홈탭에서 이제 그 계층 구조용 이 첫 번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만드셔가지고 이 옆에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이제 뜨거든요. 요걸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통 이제 이 첫 자리가 보통 뭐 대표이사라고 하면 여기는 보통 이제 뭐 이사회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수순 자체가 이 이사회랑 이 아래 뭐 팀들하고는 좀 이제 구조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얘랑 얘는 지금 앞에 가운데점이 있고 얘는 그 트리 구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이 대표이사는 이제 이 수준 자체가 없어요. 그죠? 얘가 제일 높은 거고 이사회는 수준을 위로 올릴 수 있고 또 내릴 순 없어요. 이제 요 아래 이제 속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대표이사 아래다가 이사회에다가 엔터를 치면은 이제 오른쪽에 뭐가 하나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팀을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엔터를 치면 팀이 생성이 되고요. 근데 팀은 보시면 이 대표이사 아래 다 있는 거죠. 그렇죠? 설명드린 이유는 요 구조 진행되는 구조 방식을 좀 알아야지 이거를 좀 유용하게 쓸 수 있거든요.
1팀을 만약에 수준을 올리면 이렇게 독립적으로 구성이 돼요. 대표이사처럼 최상팀이 되고 독립적으로 나눠지잖아요. 얘를 수준을 내리면 대표이사 아래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그룹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팀들은 추가하는 거는 이제 엔터를 아까 치시면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 구조에서 이제 계속해서 늘릴 수가 있고요. 이제 보통은 이제 팀 아래 팀원들이 있잖아요. 요거 추가하는 방법은 먼저 하나 내용을 입력하고요. 일명, 이명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얘네들은 1팀 아래 있는 거니까 그 수준을 내려줍니다. 이렇게 내려주면 1팀 아래 이제 소속이 되는 형태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보통 조직도에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좀 요거를 좀 지향 잘 안 쓰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기능을 조금 설명드리면 뭐 이 앞에다 내용을 추가하는 거 저처럼 입력하셔도 되고요. 앞에다가 도형 추가해서 이렇게 그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뭐 앞에 추가 뭐 뒤에 추가 쭉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특이한 거는 뭐 이 방향을 바꾼다. 그럼 요거 누르시면 반대로 가고 또 뭐 얘 순서를 뭐 바꿀 수 있잖아요. 글씨를 바꿀 수도 있지만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그 얘를 제어하는 어떤 그런 리모컨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쉽겠죠. 그리고 이제 그 보통 요런 트리 구조보다는 뭐 다른 레이아웃인데 이 뭐 레이아웃에서 표준을 눌러보면 이렇게 처음 보셨던 그런 그 피라미드 구조로 가고요. 양쪽 근형은 이렇게 양옆으로 하는 거 뭐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걸로 다 하셔도 되고요. 뭐 좀 다르게 하셔도 되고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단까지만 좀 잡아주고 밑에는 좀 프리하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그 하나를 만들 거니까 감사로 하나 넣고 이제 팀 하나 다 추가해서 이런 구조로 처음에 저희가 하기로 했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원하시는 구조를 만든 다음에는 이 도형으로 또 변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변환을 하셔도 되고 이게 이제 도형으로 변환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도형 변환을 누르면 이 스마트 하트가 없어지죠. 이제 그때는 이제 스마트 하트처럼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자유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선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한번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저희는 뭐 24포인트 정도 해서 이제 스타일은 컨트롤 시프트 C 하면 복사가 되니까요. 다 스타일을 이제 적용을 해주시고 좀 빨리 좀 해볼게요. 초스피드로 네. 잠시만. 보통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저는 이런 아까 그 트리 구조보다는 밑에 팀원은 그냥 이렇게 박스 형태로 많이 둬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름 쓰고 이제 스타일을 좀 적용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표는 아까 보통은 그 대표만 강조를 하거나 아니면 특정 팀을 강조를 또 할 수도 있죠. 만약에 저희가 이 팀이면 이 팀의 발표자료면 이 팀을 이제 강조할 수도 있고요. 팀원들은 뭐 이렇게 우선은 복사해 놓고 팀원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팀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가 뭐 다른 색을 원하면 이런 색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림자 처리를 이렇게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제 그림자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원근감으로 해서 요거를 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예제 파일처럼 보면 이런 형태잖아요. 저희가 지금 만든 게. 그래서 배경을 뭐 좀 어둡게 해주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제 그 밑에 우리 팀원들이 소중한 팀원들이 안 보여서 팀원은 색깔을 바꿔주고 뭐 검은색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근데 이제 그림자 처리한 게 조금 잘안 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투명도를 뭐 조절을 하면 이렇게 그림자 처리돼서 좀 예, 괜찮게 나왔죠. 조금 이제 디테일한 걸좀더 손으로 볼게요. 저희가 33레벨 때요 원형 그 도너츠 차트 그릴 때 썼던 건데요. 이거 복사해서 갖고 왔거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를 주려면 우선 선택을 다 하고요.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하면 되죠. 이제 그룹으로 묶고 우선은 이 스타일을 컨트롤 시프트 C에서 얘를 컨트롤 시프트 V를 해줍니다. 그럼 요 글씨들 있죠? 우선 요거 없애고 텍스트는 채우기 없애고 그러면 아 이게 조금 진해 보이네요. 그죠? 좀세 보이는데요. 좀 조절을 해볼까요? 얘를 조절을 해야 되나? 하나를 하이라이트는 괜찮은데 여기가 너무 진하죠? 그래서 얘를 투명도를 좀 내려볼게요. 적용을 하면 여기도 여긴 좀 진하네요. 좀 연하게. 복사가 안 됐나? 예, 컨트롤 시프트 V를 해주면 네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주식도를 하나 완성했으니까 이제 끝났죠? 예. 그래서 장표 하나를 만들었고. 조금 다른 식도 있으니까요. 이제 요거는 저희가 만든 거고 다른 식은 요렇게 삼각형 도형을 또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형에서 삼각형을 그린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고 조절점은 위로 올려주고 그럼 요렇게 나오죠? 색상은 검은색. 그래서 지금 화면처럼 이제 작게 크기만 줄여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딱 붙여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림자와는 좀 다르게 다른 느낌이 나타나죠? 다 적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놓고, 아, 진작 이렇게 할 걸. 됐죠? 그리고 앞에 거를 이제 붙여넣기 하면, 요런, 그 아까 하이라이트 효과? 예. 그러면은 이제 두 개가 차이가 나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 이렇게 두개 불러와 봤는데요. 저는 이거보다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건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이렇게 응용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조직도랑 그 이제 스마트 아트도 이제 그 만들어 봤죠. 저희 이제 시즌별 인기 색상 추이. 두개 만들어 봤고요. 마지막으로 빠른 실행 도구모음을 이제 올려놨어요. 그거 이제 그 제가 쓰는 거 이제 등록해 놓은 거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차 파일에 파일은 있고요. 이제 가 쓰는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옵션에서 이 빠른 실행 도구모음 있죠. 여기서 가져오기를 클릭하시면 이거 눌러보시면 이제 사용자 지정 파일 가져오기 있죠. 이걸 눌러보시면 그 오차에 제가 넣어놓은 거 있잖아요. 요거를 클릭해서 이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쭉 뜨고요. 이게 순서거든요. 제가 가져온 순서인데요. 개체 매춤이 맨 앞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마스터 닫기, 마스터 아니 보기 닫기. 뭐 이렇게 순서로 제가 자주 쓰는 걸 해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제 수정할 일이 많아서 마스터 보고 마스터 닫고 뭐 이거를 자주 쓰거든요. 그래서 Alt 키를 누르면 이렇게 그 번호가 보여요. 그래서 Alt 2번은 이 단축키로 쓸수 있죠. Alt 3번이 닫는 거거든요. 이렇게 닫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합해서 본인이 잘 쓰는 거를 이렇게 조합해서 쓸수 있어요. 저는 Alt 2번, Alt 3번 누르면 여기 슬라이드 마스터 보기, 마스터 나오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